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쪽으로는 자, 우리 집이니까 지가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내려왔어. 같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또 하고 농사도 지금. 나는 조금 힘든데. 근데 음식도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도 그래요. 노랗게. 불맛이 나는데? 여기에 잡채의 특징이 불맛입니다. 아, 정말요? 네네네. 이게 더 원장님이 이제 메뉴를 이렇게 딱 규제를 안 하고 하고 하시고 싶은 거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인원수도 되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주문해서 이렇게 재료 받아놨다가 바로 해갖고 보내드리고 이러면 저희들도 재밌어요. 좋아하겠는데. 탕은 이제 애들이 약간 호불호 같은 거 먹는 거 같고 이제 찬 거를 하면은 볶음이니까 그거 그냥 이제 벌어가지고 빌려 먹거나 걸어 먹거나 하면 되니까 이제 한번 가보자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농산물을 이제 파시는 분들이 저희가 파라고 살지만 농산물 가격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희 그냥 그 금액을 시중가랑 이제 현재 이제 파시는 금액이랑 조금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사가지고 반찬을 조금씩 만들어서 많이 팔고 이제 사드시는 분들은 국산 이제 농산물 애용 많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더 키우고 싶어요. 이게 이 꽃이 뭐라고요? 금화규. 금화규 때 네. 차예요. 금화규 차. 네. 맨날 그것 좀 그.